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출시가 되는 M사 손해보험은요, 일단은 355 가장 저렴한 유병자 보험인데, 고지사항은 암이랑 간만 아니면 모두 다 인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존에 325나 335 비싸게 가입하신 분들 빨리 전화하셔라.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유병자 간편보험이 355 보험이에요. 355 보험 고지사항은 어떻게 되냐면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을 추가, 재검사, 소견,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두 가지가 24년 4월 달에 추가가 되었어요. 3개월 이내는 무조건 고지사항에 포함이 되고, 중간에 오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제한절개 포함이에요. 또 마지막에 오는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박, 뇌졸중, 간경화 6가지가 고지사항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M사에서는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은 3개월 이내에 포함이 되고요. 5년 이내에 입원 수술을 아예 안 봐요. 그리고 5년 이내에 암이랑 그 다음에 간만, 간땡이, 암이랑 간만 보고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만, 뇌졸증, 뇌경색 모두 다 안 본다는 겁니다. 간경화, 간만 보고요. 그리고 혈액투성인 사람들 모두 다 고지사항에서 프리패스! 그래서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만 묻는 3.5가 또 출시가 되었어요. 355보다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한 3.5. 아니, 보험왕 숫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헷갈려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간에 10은 뭐냐면 10년 이내 입원 수술, 요것만 고지사항에 고지하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그래서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 재검사, 질병 확정 진단 3개월 이내 똑같고요. 5년 이내는 암이랑 간만 본다는 거. 하지만 중간에 10은 10년 이내 입원 수술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 355 보험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간편 355보다 간편 3.5가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해요. 중간에 오는 입원 수술, 하지만 3.10의 10은 10년 이내에 입원 수술만 하면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 맨 끝에 오는 암이랑 간만 보기 때문에 협심증 스탠드 삽입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입원 중인 사람들, 뇌경색 수술 입원한 사람들, 당뇨 수치 급상승 이런 거 입원인 사람들, 상피내암 이런 입원인 사람들, 중간에 입원 수술 고지하면 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보호망 얘기했잖아요. 19일부터 6월 말까지만 5만 본다고. 3.5만 봐요. 3.5만 보고요. 중간에 오늘 입원 수술을 고지하면 보기는 보지만 프리패스. 그래서 암이랑 간만 본다는 거. 이거 외에는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 5년 이내에 암이랑 간만 본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암이랑 간만 보는 암플랜이에요. 네, 암이랑 간만 보는 암플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역시 암이랑 간만 묻는 플랜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암이랑 간만 묻는 플랜가 있고, 아니면은 여기 보시면 암플랜. 암플랜은 역시 암 쪽만 되겠죠. 그래서 암이랑 간만 묻는 암플랜은 종합병화 암 주요 치료비가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알림무가 암이랑 간만 아니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암 쪽만 돼요. 제가 좀 전에 말실수를 했는데 암 뭐 관련해서만 가입이 되고 뇌질환, 심장질환 수술비는 가입이 안 된다는 거. 승인 사례는 협심증, 뇌경색, 당뇨, 상피내암, 비형간염, 복윤자 이 모두가 암보험이나 진단비, 수술비, 암 주요 치료비, 정액형, 비례형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만 그리고 간만 고지하고 가입하기 때문에 5년 이내에 암이랑 간만 본다. 3개월 이내에 당연히 보고요. 나머지 중간에 입원 수술 그리고 뭐 뇌질환, 심장질환, 요런 당뇨 이 모든 부분은 프리패스. 그래서 고지하고 가입이 가능하다. 왜냐면 암보험이기 때문에 암이랑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한 건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죠.